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제라늄 삼부기들이 제법 튼실하게 뿌리를 내려서 분업도 시키고 또 분갈이를 해서 큰 집으로 이사시켜 주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제라늄은 아랑별비예요. 그런데 보니까 삽목을 했음에도 또 이렇게 꽃대가 물었더라고요. 아랑별비는 꽃이 엄청 크게 주먹만하게 피는 옛날 고전 제라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둥이지만 저는 귀둥이로 생각하고 키우는 제라늄이에요. 그리고 상토는 잘자람 상토를 썼는데 잘자람 상토는 사랑초 나눔 받으셨던 꽃님께서 감사하다며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요긴하게 잘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집에 우분과 바이오차 그리고 피트모스가 있어서 대충 뭐 상토 한 6번 그리고 바이오차 한 번, 피트모스 한 번, 우분 반 정도 이렇게 섞어서 지금 흙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분업을 시키시면서 제가 요즘 원예 기초 강사 뭐 이런 거를 공부하러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처음 식물을 키워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분갈이 하시면서 여기 뿌리 부분 있는 데를 꾹꾹 가운데 부분을 눌러서 흙을 꾹꾹 채우셔가지고 숨통이 막히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밑에 마사토나 난석이나 물 빠짐에 좋은 것들을 안 해주시고 그냥 하시는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라늄은 이렇게 살포시 양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뿌리가 하얗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스텔라계 제라늄인데요. 원 앨리슨이라고 꽃도 참 이쁜 꽃인데요. 뿌리가 제법 많이 나와서 분업을 시켜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서 움직이지 않게 뿌리가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분갈이 하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꾸 해보시면 경험이 선생이라는 말도 있는 거 아시죠? 자꾸 해보시면 그게 제법 또 쉽게 느껴질 때가 오더라고요. 분갈이를 겁내하시고 분갈이 잘못해서 죽일까봐 걱정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꽃님들을 제가 간혹 보는데 그렇게 분갈이 뭐 크게 잘못했다 그래서 금방 죽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하엽이 질 동안까지도 분업을 안 시켜줘서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거는 비비피에트인데 제가 비비피에트를 참 좋아하거든요. 작년부터 키웠었는데 또 아쉽게 여름에 모체는 가고 이렇게 화분 삽목일을 한 것 중에 이렇게 뿌리가 튼실하게 자리를 잡아서 새잎이 많이 나왔어요. 새잎이 나온 것만 봐도 아 얘가 삽목이가 성공적이구나 아니구나를 어느 정도 키워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초보일 때는 그런 걸 몰라서 이걸 뿌리 내린 거를 어떻게 알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뿌리가 잘 내린다는 증거는 이파리에 힘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새순이 이렇게 새롭게 펑펑 솟아나는 게 보여요. 그러면 아 너는 뿌리를 잘 내리고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오늘 총 한 20개 정도 분업을 시켜야 돼서 제가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작은데 뿌리는 튼실하게 내려서 있는 것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슬립분에 연질분에 제가 옮겨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잘 크겠죠. 분갈이를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제때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원 앨리슨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또 여름에 또 많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또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뿌리 튼실하게 내린 것들을 준비해서 분갈이를 할 때마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곧 겨울이 오면 많은 것들이 좁다란 베란다 희선이네 정원에서 꽃피어 있겠지요. 여러분들 그날을 기약하면서 분갈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성장 소식도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꾸님들 갑자기 추워졌어요.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게 따뜻하게